2023년 8월 11일, 오늘 11일입니까? 네. 어제는 8월 10일이었습니다. 8월 10일 날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원어나 그 내용에 충실하게 번역이 됐다라는 번역을 번역본을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킹 제임스를 즐겨서 사용하는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And it came to pass 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450번 등장합니다. 저는 다른 번역을 보면 그냥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일 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 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유독 킹 제임스만은 이 킹 제임스는 이 원어에 가장 가깝도록 그 성경의 뜻에 가장 가깝도록 번역을 하려고 아주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번역인데 450번이에요. 자, 그러면 came to pass. 자, 그죠? 뭐 쉬운 말이죠. 그렇죠? 이런 일이 왔다. 뭐 하러 왔다? 지나가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저는 참 저 말을 좋아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450번이야.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그냥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그 일 후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번역을 하는데 유독 킹 제임스만은 이렇게 이런 일이 다가왔는데 뭐 어떻게 하러 다가왔다? 지나가기 위해였다. 2023년 8월 10일. 참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도무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경험이 그런 일이 뭐 하러 왔다? 지나가기 위하여.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도 모든 것이 왔는데, 오는데, 이 모든 것이 와도 지나가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려서 암 환자가 됐어도 이것이 내가 암 환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암 환자로 남기 위해서 암에 걸린 게 아니라 뭐라고? 지나가다. 모든 것은 지나가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게 고무적이에요, 아니에요? 고무적이죠. 자, 성경에서 그런 뜻으로 모든 일들은 오기는 오는데 이게 다 뭐예요? 지나가기 위하여 오는 거지. 나에게 영원히 이 상태가 계속되게 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저도, 뭐, 제 과거, 뉴 스타트를 했던 얘기를 쭉 해드리면, 저도, 우리 어머니 얘기도 잠깐 해드렸지만, 우리 가정 전체에 일어났던 그 일들, 막,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근데 지나가 보니까, 다 그것들이 나에게 영원히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나가기 위하여인 거야. 다 지나가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이제 연애를 했다. 다 지나갔어요, 안 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과거에 그렇게 힘든 일이 벌어졌었다. 지나갔어.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지나가기 위하여 온 이런 일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딱 붙잡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지나가게 하기 위하여 오게 했는데, 그걸 못 가게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걸 이제 집착이라고 그러죠. 그 집착을 하면, 사실 그 일은 지나가기 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붙잡고 마요. 뭐요? 질질 끌려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왜? 나는 붙잡았다는 게 뭐예요? 집착이야. 그러면 그게 오래 갑니다. 안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나가기 위하여 어떤 일이 왔을 때는,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 일을 왔는데 지나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 우울증에 걸렸다. 이거를 지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보내서? 생기를 보내서 그동안에 꺼져 있던 유전자를 하나님이 켜주며, 즉, 지나가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그때는 쓱 지나가 버려. 네. 그래서 이 내 병이라는 것이, 나의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이나, 이러한 정말 그 상황, 나쁜 상황, 스트레스를 주고 내 길을 막히게 하는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은 뭐예요? 지나가기 위하여 온 것일 뿐이다. 맞죠? 네. 오늘이 8월 11일. 되니까, 8월 11일은 지나가기 위하여 온 것이야. 그렇죠. 그것이,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그런데, 그 지나갈 때, 그것이 어떻게 지나갔느냐?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빨리 지나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와, 다 그때 말이야. 아, 그게 아마, 속초에, 그 태풍이 올 때였는데, 뭐 이래서 하면서, 와, 참, 그때, 진짜로 짜증나대.
아, 그래가지고 뭐, 대피하라 그러잖아. 아, 그래가지고, 이야, 김밥 먹고라. 예. 네. 아, 다 참 한심하대.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직도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주 멋있는 강의장이었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도 또, 우리가 강의도 듣고, 쇼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래서, 참, 재밌는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기 위하여 왔는데, 우리는 그 아주 재미있었던 시간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지나가기 위하여 온 것은 우리는 어떻게, 아름답게 보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맨날 불평을 하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제가 제일 지겨워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많이 하셨던 말.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서른 살에 남편 돌아가시고. 이게 내 혼자서 이렇게 과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쪼들,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니가 쓰신 단어는 쪼들린다는 게 아니고 짜친다 그랬어요. 부산말, 부산 사투리로 경제적으로 쪼들린다는 말을 짜친다 그래서 짜쳐 죽겠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아들로서 가슴이 찢어졌어. 우리 어머니가 막 너무 불쌍하고 행복하질 않아. 그러시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제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 너는 혁명가다 하고 나는 혁명에 동참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했을 때 와. 그때가 제 인생에 드디어 우리 어머니의 뭐예요? 이제 고통은 지나갔어. 이때까지는 막 주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소문을 듣고 뭐 이제 뭐 병원도 뭐 처분해 버리고 뭐 이제 뭐 돈도 잘 못 벌고 하니까 벤츠도 못 타고 뭐 이렇게 됐다고는 말을 들으시고는 막 내 팔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의 강의를 다 듣고서는 내가 네 생각이 맞았구나. 결국 사필 귀정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내가 지금 네가 말하는 뉴스타트를 내가 하면 반드시 내 건강도 뭐예요? 내 모든 질병도 지나갈 것이라는 나는 확신을 얻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뉴스타트를 악착같이 하십시오. 어머니 마음속에, 부산에서 혼자 사셨단 말이에요. 어머니 마음속에 이렇게 혼자 사시면, 혼자 있다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성경도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악령이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그런 악령이 쳐들어오면 악착같이 거부하시고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기도를 하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알았다. 그리고 그런 잡생각이 이 잡신놈들이 잡생각을 넣어주면 그래서 유전자를 끌려고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칭 하세요. 그 순간에 심 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하면서 하나 둘 하고 나면요 잡생각이 싹 없어져. 왜냐하면 이 심 호흡이라는 것도 우리 알파파를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스님이나 그 계룡산에서 가서 뭐 도닦는 분들이나 제일 많이 하는 게 심호흡입니다. 이렇게 정자하고 앉아서. 그래서 이제 요가도 도 닦는 거거든요. 그게 알고 보면 지금 요가가 그냥 운동처럼 인식이 돼 있는데 그게 스트레칭하면서 심호흡하면서 도 닦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 닦는 것이 아주 이 호흡과 이 스트레칭이 많이 깨달음을 이렇게 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호흡과 이 스트레칭을 쫙 하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쫙 변해요. 왜?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항상 받기 때문에 그 잡념에 시달리고 또 잡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계속 베타파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내 팔을 베타파로 만들어서 잡념을 넣어주면 그게 시달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 그래서 이 잡념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는 여러분 본인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숨을 안 쉽니다. 예. 숨 안 쉬어요. 그래서 이 베타파의 항상 베타파가 지배하는 사람들은 산소 공급량이 항상 부족해요. 왜? 숨을 안 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숨 죽이고 산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막 막 강력한 스트레스가 밀려와서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는 숨 막힌다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상태와 이 뇌파는 같이 갑니다. 호흡 상태와. 그래서 이 악령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서 여러분의 생기를 막으려고 할 때 일부러라도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스트레칭을 잠깐 하고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갈 때 이제 호흡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흡을 칙칙푹푹 호흡이라 그래. 기차 호흡. 요즘 기차는 칙칙푹푹 안 합니다. 요즘 기차는 뭐예요? 소리 없이 가. KTX. 예. 안 돼. 이제 옛날은 기차가 지나갈 때 뭐예요? 칙칙푹푹 지나. 예. 그걸 막 뿜어대면서. 그래서 기차 호흡. 그래서 이 호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쉬는 게 제일 중요해요. 푹푹 내쉬라. 왜 그래요? 내쉬어야만 많이 비워야만 내 자신을 비워야만 들어오는 것이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비워야 되고 호흡 내 배도 비워야 돼. 그래서 푹푹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칙칙 푹 푹을 안 하고 칙
칙폭. 그리고 호흡하세요. 칙폭, 칙폭. 그것도 아주 얕게. 칙폭, 칙폭.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호흡 부족입니다. 산소 부족. 그 물도 부족해요. 네. 그래서 대개 보면 물도 여러분이 그 500cc짜리 그 페트병 그거를 4병은 마시는 게 좋다. 4병 이상을 마시면 그건 좀 과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3병에서 4병 정도 그건 항상 마시는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한 병을 마실까 말까해. 그렇죠? 그러면 이 물이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의 25% 내지 30%밖에 섭취를 안 해. 그래서 우리 세포들이 여러분 물이 없으면 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시들잖아. 그래서 이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기에 우리 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 강의는 지난기 강의하고도 또 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아서 이 이번기 분위기에 딱 맞으면 이제 어떤 그런 얘기인데 나머지는 그 내용 과학적인 내용 그 나머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기 강의도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고 근데 이제 대충 강의는 뭐 음식물에 관한 거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뉴스타트에 관한 그 강의 내용은 그 과학적인 부분은 책을 통해서 다 전부 다 대충 다 많은 양을 이제 흡수할 수. 근데 강의는 이게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호흡도 산소 공급량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물을 충분히 마셔줍니다. 그리고 심호흡도 참 충분히 해준다. 그러면 세포들이 와 대박! 내 일생 동안에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와 본 일이 없어. 그렇죠. 예. 그래요. 그 세포가 물이 부족하면 세포가 시들시들해지면 이 작동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 그 다음에 산소 공급, 심호흡.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이제 산책할 때. 예.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푹푹 그래서 호흡에 좀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이제 잠들라고 할 때 잠자리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조용히 이제 베타파가 있다가 내가 잠자리에 들어가서 자 지금부터 잠들 때까지 심호흡을 해보자. 예, 푸, 푸, 푸. 그러면 뇌파가 알파파로 변해.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알파파에서 이제 수면파, 델타파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푸푸 하다가 어느덧 뭐예요? 눈 뜨면 아침이야. 아직. 그래서 여러분 나쁜 꿈을
그 악몽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악몽은 그 내가 잠자기 전에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잖아요. 막 스트레스. 그거의 연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잠자기, 잠들기 바로 전에는 그 이때까지 연속적으로 내가 해왔던 그 잡념을 심호흡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예. 그래서,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심호흡을 한 10번, 20번 정도 했다 하면, 잠들어버려요. 그래서 특히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그게 악몽으로 연결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 누워서 제가, 큰년이 말이야. 그 죽일 년이 말이야. 억울했던 생각. 분했던 생각, 이런 거, 이제, 이건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악령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들면, 이 나의 뇌는 악령의 놀이터가 돼버려. 그러니까 온갖 회개한 꿈을 꾼다고. 회개하죠, 정말.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요, 아주 기분 좋은 꿈을 꾸게 합니다. 예. 네. 아주 기분 좋고. 저는 이런 꿈을 여러 번 꿔봤어요. 제가 공중을 날아요. 아주 아름다운 초원 평야에 내가 어떻게 거길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가서 아름다운 들판에 이렇게 한가운데 내가 서 있는데, 하늘은 너무 파랗고, 정말, 그러면, 와, 저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마음이 탁 들면서, 내가 한번 날아볼까? 그러면서, 하면 몸이 쫙 떠요. 그래가지고, 쫙 버리고, 독수리나 이런 새들이 뭐요. 날갯짓 하는 거 없이 그냥 활공하잖아요. 그렇죠. 기분 끝내줘요. 그래서 저는 그 위험한, 예? 그 뭐라 그래요? 예? 예. 뭐, 패러글라이딩도 그렇지만, 뭐, 저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거 있잖아. 예? 예. 그 얼마나 위험해요. 낙하산 안 펴지면 큰일 나. 근데 그거 제가 못 해봤지만, 꿈에서 많이 해봤어. 끝내줘요. 그러면, 저는 이제 꿈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꿈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인 것 같은데? 이게 꿈일까? 이때까지는 꿈이었지만, 이번엔 진짜일 것 같아. 알 수 있어요. 여다 나중에 이제 딱 깨면, 와, 이번에도 역시 꿈이었네. 그러니까 꿀 때마다 실감나요. 그리고 진짜 현실 같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성경 공부를 착 하다가, 성경이란 책은요, 성경 몇 페이지를 딱 열어서, 그, 저는 큰, 그, 모니터를 놓고, 그 큰 글자로 모니터를 저는 그냥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옛날에 많이 본 얘기, 뭐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얘기도 저 천천히 읽어가면 아 그러네. 그러면 영감이 탁 들어. 그래서 전혀 옛날에는 그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깨달음이 탁 영감으로 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가 다 그런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의록을 보고 강의한 방해가 돼요. 이렇게 그냥 스토리가 쭉쭉쭉쭉쭉 흘러가요. 근데 그런 게 다 어떨 때 깨달아지냐면 심호흡을 푹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샤워할 때. 야, 샤워할 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샤워할 때도 저는 뉴스타트의 그 이론을 생각하고 그 뭐 의문점이 생기면 또 그건 왜 그럴까 어떻게 참가자들에게 설명하면 제일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게 할까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요즘 말로 몰입이라고 그럽니다 몰입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어떤 순간에 짜잔 하고 번쩍하면서 그래 맞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엮어 가지고 강의를 해야 여러분 마음 속에도 뭐야 아 이렇게 뭐야 그 아이디어는 제가 받았을 때 제가 아 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 속에도 아 맞아. 이렇게 아주 공감력이 아주 강력해져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제가 그래서 어머니 이 뉴스타트란 거는 이게 악령을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악착같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나오면 뭐 또 부산에 뭐 또 우리 어머니 집에 가서 뭐 지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지. 예. 올라오셔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양평 뭐 한화 콘도 뭐 이런 큰 데서 뭐 그때는 이제 제가 유명세가 최고조인 때가 돼서, 미국서 이상구 박사 왔다 그러면 뭐 한 300명, 400명 이렇게 모여요. 그때 이제 뭐 한 일주일 한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같은 방에 이제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새벽 5시 딱 되면, 저는 시끄러워서 못 자요. 왜냐면, 새벽 다시 탁 깨면 잠자리에 누운 채로 두 다리, 두 발로 뭐예요? 자전거 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가 샥샥샥샥 하고 나요. 아, 어머니 좀 자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 왜? 내가 악착같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시더니 뭐 건강이 완전히 뭐 혈압이고 뭐 소화불량이고 뭐 완전히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힘든 일이 생기면 다 뭐 하기 위해서 온 거다. 지나가기 위해서 온 거라고 네가 그랬지?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일일이 그 뉴스타트의 그 영적 원칙대로 참 그걸 회상하면서 강의 또 듣고 참 우리 어머니가 모범적 뉴스타트인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8월 10일도,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하면서, 지내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또 여러분의 현재 질병들도 뉴 스타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뉴 스타트로 여러분이 뉴 스타트의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다 지나가기 위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빨리 하나님과 함께 빨리 그 질병들이 지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나로 봐. 결국은 약도 뭐 필요 없어지고 이렇게 뉴스타트로 나왔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꼭 물어봅니다. 그래도 뭐 먹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참 답답하죠. 그렇죠. 이 생기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다 그런 어떤 좋은 거, 뭐 이런 거,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그 고정관념들로부터 해방되시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즐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